그래서 우리 공연 우리 언제 하는 거지? 8월 4일. 근데 문경나랑도 하니까 둘이 아주 둘이 언제 본 적 있어요? 아니. 둘이 동갑이잖아. 우리 동갑이고 예원 같이 다녀서 짝꿍이었잖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문경이 연주 보러 간 적도 있고. 맞다. 어머. 옛날에 중딩 때 문경나 신동이었다며. 어 그럼. 그래서 난 문경이랑 문경 연주도 많이 보고 또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는데 큰 앙상블 뭐 오중중 뭐 이렇게 그런 데서 했지 이렇게 두 명이서 뭔가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단둘이? 어. 그런 곡이 없잖아 사실. 맞아. 없어. 맞아. 나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너무 기대돼. 둘이 짝꿍이었는데 F야? 그래도? 둘이 되게 좋아했어. 되게 좋아했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이거 그래서 문경이한테 나중에 나 카톡. 아니 진짜 근데 되게 둘이 되게 좋았던 친구, 되게 항상 좋은 기억의 친구인데 크면서 아무래도 각자 다른 곳으로 뭐 유학 가고 유학 가서도 나 커티스 가고 문경이 줄리어드 갔을 때 뉴욕에서 만나서 논 적도 있어. 그게 몇 년이야? 아 너무 나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2000 우리가 2000 누나 군대 갔다. 2004년. 2004년에 너무 나 옛날이야. 4학년 때다. 어? 아 대학교 4학년? 표정 봐. 나 막 5학년 됐을 때. 짠.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 이 공연을 성사시킨 나와 블랭크와 이 관계에서 성사시킨 사람이 사실 밀크잖아. 왜 이런 공연을 이렇게 나를 왜 이 공연에 이렇게 끌어들여 약간 어감이 어. 너이 어?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런 거 아니 지금 더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니 항상 팬이었고 아시죠? 장유진 씨께 제가 항상 네. 이한나 씨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앙상블 블랭크에 있으면서 이런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이한나 카리스마 있는 플레이어는 이하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재혁이한테 우리 꼭 해보면 어떻겠냐 한나 언니와 제가 좀 밑밥을 항상 깔았잖아요. 밑밥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아우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아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렇게 밀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실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아 정말요? 어, 내가 인터뷰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젊고 실력 있고 또 이런 어디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든지 다 도전하는 이런 팀이 진짜 쉽지 않잖아. 없어. 잘 없고 아무튼 연주회를 열면 티켓도 팔려야 되고 안 그러면 연주가 진짜 너무 내 주머니에서 막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티켓도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어? 이거 누구야? 이런 사람의 곡들을 마구마구 넣어서 이만하게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다면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앙상블 블랭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고요. 그게 지금도 아 밀크한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우 정말입니까? 응 진짜 그런 생각 들어. 근데 연주 끝나고 딴소리 할 수 있어. 나 지금 아직 모르는 거 칭찬 더 해줘 빨리. 밀크 칭찬 좋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게 고마운 게 아, 나는 솔직히 비올라 하는 사람으로서 네. 플룻은 또 다르지만 비올리스트들은 비올라를 조명을 해서 딱 이렇게 조명을 주고 이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은 진짜 잘 없거든. 근데 이게 앙상블 블랭크니까 비올라라는 악기를 이렇게 조명해서 이름 또한 비올라 인 마이 라이프라는 공연을 만든 게 아닌가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 공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내가 한나씨? 공연 끝나고 다시 좀 한 번 더 찍죠. 아 공연 끝나고? 아 후기 리뷰. 자체 리뷰. 갑자기 그때 날 왜 초대했어 막 이러면서 어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일단 너무 좋고 최재욱 작곡가가 나와 문경이를 위해서 이런 듀오를 써준다?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아 저 연주자로서는 굉장히 큰 되게 영광이에요. 네 어. 소중한 보물상자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넣는 것 같아 진짜. 네. 그리고 거의 아마 처음이죠. 그 한국 연주자들에게 쓴 거는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네요. 진짜? 예. 진짜 기프트로 커미션 피 안 받고 난 너무 정말. 영광이에요 진짜. 언니가 많이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럼요. 밀크 잘한다. 아 그럼요. 누구를 위해서 쓴 건데. 그러니까요. 연주 많이 해야지. 분명히 옆에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많이 연주도 좀 해주시고
또 이번 아이, 연주를 계기로 널리 널리 전파해주세요. 그럼요. 나 카메라 좀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아까 보는데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잘 나와. 아니 아, 내가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얘 좀 이렇게 오 여기 사우나인데? 이제 한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안녕하세요. 앙상블 블랭크의 음악감독 최재혁입니다. 이번에 함께 협연을 하게 된 비올리스트 이한나입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금호아톨 연세에서 앙상블 블랭크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이한나의 Viola in My Life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이름의 펠드만 작품을 연주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미니멀리즘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많이 기대되시나요? 난 준비 다 했어. 네, 이번에 최재혁 씨 곡도 함께 연주하고 또 이런 앙상블 블랭크와의 합 함께하는 이 연주, 이 밀크 또 뿐만 아니라 문경 씨 뭐 너무 많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되고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방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나가 싹 하고 이제 눈을 볼 거야. 멋있겠다. 딱 이제 누나가 약간 왜 날 봐? 아니 이건 좀 아예 affect you 그런 거지. 누나도 볼 거야. 누나가 이제 또 irregularly 얘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 그러면서 이제 누나 문경 퍼커션은 약간 천천히 어? May I join? 그런데